이번 우리 물고기 학교에서 강조했던 몇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주제와 또 마지막 결론 내용이 맨 처음에가 물고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주제가 생명이었습니다. 생명이 무언가. 그 다음에 주제가 생태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다루었던 주제가 생물 다양성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물고기는 척추동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래쪽에 해당하는 그런 척추를 가진 물속에 사는 그런 척추동물을 우리는 물고기다, 피시라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흔히 잘 아는 피시지만은 이것을 그리스어로 말하면은 익티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익티스. 그래서 그리스어로 익티스인데 이것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어류학, 물고기를 공부하는 어류학이 있는데 어류학을 영어로 익시오로지라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익티스의 어원을 가지고 아주 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게 되는데, 그리스의 익티스는 영어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는 이런 말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대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동굴로 숨어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 막 잡아다가 이제 그 박해를 받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동굴에 숨어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물고기를 상징으로 보여요. 물고기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아, 이것은 기독교인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교류하게 되는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물고기였습니다. 익티스. 지금도 시내 자동차를 보면은 자동차에다 물고기 그림을 붙이고 다니는 자동차가 있죠. 바로 그 말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하는 내용이고, 미국에도 가정 집 안에 대문에 물고기 그림을 그려놓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런 상징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고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민물과 바다 물고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또 그들의 생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관상어까지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한 것은 물고기가 어떤 생명체인가를 알기 위해서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생명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는데, 생명이 뭐냐고 한마디로 말은 못하지만은 모든 생명체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 아, 세포로, 먼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세포체는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화학 원소로 구성된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물질이 대사작용을 한다. 대사작용이란 말은 무기물이 모여가지고 화학 원소들이 모여서 유기물을 만들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만드는 역할을 생명체 안에서만 할 수가 있게 돼요. 실제적으로 하는 일은 우리가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한다고 그랬죠.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합쳐가지고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이 바로 물질 대사죠. 그리고 또 이것을 소화시키고 분해시켜서 에너지를 내주고 하는 역할이 바로 물질 대사인데, 물질 대사 작용하는 것이 모든 생명체의 특징인데 이게 물고기에도 다 나오는 거죠. 이런 작용이. 그리고 또한 가지는 모든 생명체는 자극을 받으면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무생물은 그러지를 못하는데 모든 생명체는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 반응을 보이게 되고, 또 모든 생명체는 생식도 하고 유전도 하고, 그러한 특징들이 모든 생명체는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생명체의 특징은 진화를 한다. 시간이 없어서 이 진화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했었는데, 진화는 생명체가 변화한다.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이런 내용을 진화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화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찰스 다윈은 1809년에 태어나서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지금부터 약 159년 전에 발간을 하게 되는데 이 책이 나와서 아주 생물학이 새롭게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진화의 이론을 우리는 자연 선택설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진화의 이론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모든 생명체는 많은 자손을 낳는다. 자손을 많이 낳는다. 하나나 둘을 낳는 것이 아니라 수만 개 또는 그 물고기라든지 곤충을 보게 되면은 많은 자손을 낳는데 이 자손들이 새끼가 되어서 나오게 되면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마치 기계처럼 똑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붕어빵 만들어내는 것 보면은 붕어빵이 똑같이 만들어지는데 생명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개체마다 다 다르게 된다. 다 다른 개체가 나오는데 이런 다른 개체들이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환경을 선택을 해요. 환경을 좋은 환경에서 선택하고 그 선택된 환경에서 자기가 유리하게 살아남게 되죠. 자기가 좋아하는 환경에서 유리하게 되니까 그 조건에서 많은 영양분도 얻고 많은 자손도 낳고 그러니까 그런 그 환경에 잘 적응된 개체들은 아주 많이 살아남고 적응하지 못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키가 작다든지 색깔이 좀 어둡다든지 또는 몸에 가시가 없다든지 그런 어떤 특징들이 없으면 적응을 못해요. 그런 개체들은 사라지고 그렇게 하면서 환경에 잘 적응한 개체가 살아남아서 오랜 세대를 거치게 되면 그 다음에 가서는 그 환경에 적응된 새롭게 변화된 그런 종이 만들어진다. 이것이 바로 진화의 이론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생명체들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생명체와 서로 아주 밀접한 시스템 안에서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과 환경과의 상호작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는 생태계, 에코시스템, 생태계라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이런 생태계는 생물적인 것과 무생물적인 것이 있는데 무생물적인 것은 무기물, 유기물, 또 기상요소, 태양과 같은 기상요소가 들어있고 생명체에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뭐죠? 생태계의 생물적인 구성요소 세 가지. 생산자와 소비자와 분해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도 생태계고 물도 생태계고 바다도 생태계인데 이런 생태계를 볼 때마다 우리는 꼭 그렇게 뭐가 있는가 이것을 찾아내고 그들이 하는 일이 뭔가를 알아내면은 자연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봐요. 자연을 알아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한 생태계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생태계가 하는 일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자연이 하는 일 두 가지. 첫째는 뭐가 있죠? 자연에 우리가 산도 바다도 강도 자연인데 그들이 뭐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그냥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있다 이거죠. 산소도 만들어내지만은 아주 중요한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말하라 그러면은 에너지가 흐른다. 에너지가 중요한 거죠. 에너지. 에너지는 움직이는 일하는 능력이잖아요. 이런 에너지가 생태계 안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흘러가기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4대강 할 때 강을 그냥 무시하고 무생물처럼 생각하고 마음대로 변화시키는데 그 강에서 하는 일은 에너지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에너지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플랭톤으로 물고기로 나중에 사람까지도 들어오게 되죠.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예를 들었지만 저 들판에 가서 한 가을에 들판을 바라보면서 아 그냥 잘 익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지만은 생태계를 이해하는 분들은 아 에너지가 막 쏟아지고 있구나 그 에너지가 쏟아져서 지금 농작물이 만들어지고 있고 수확을 하고 있구나 에너지가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서 농작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바로 생태계가 하는 첫 번째 중요한 일이다 이 말이죠. 그걸 우리는 에너지의 흐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도 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연이 하는 일 또 하나는 물질은 순환하고 있다. 물질.
물도 물질이고 토양도 물질이고 화학원소도 물질이고 하는데 이산화탄소도 물질인데 이러한 것들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자연 안에서 산 속에서도 돌아가고 있고 물 속에서도 돌아가고 있는데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안 보이지만은 그런 고리가 다 이어져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이 중요한 일이 바로 생태계인데 이 생태계를 파괴시키면은 결국 이 두 가지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오염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염이 됐다고. 그러니까 흐름이 에너지가 흘러가지 않고 또 물질이 순환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오염된 생태계다, 파괴된 생태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 했던 것은 생물 다양성. 생물에는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자 여기 교실에도 30여 명이 있지만은 30여 명의 얼굴이 다 달라요. 이걸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말을 하면은 생물 다양성이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생물 다양성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종 다양성.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생물종이 있다고 그랬죠? 종 수 170만 종. 뭐 꼭 그렇진 않지만은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보다 더 많이 있는데 아직도 연구가 안 돼가지고 밝혀지지 않아서 이름을 모르고 있는 생물 종류도 그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생물학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욕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많은 생물 종류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 조사가 안 돼가지고 이름이 없어요. 지금도 한번 도전해볼 만한 그런 주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거 이걸 보면 돼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물 다양성이 높다 이렇게도 말하고 또 생태계 다양성 이건 생물이 사는 그런 장소를 보면은 산도 강도 바다도 늪지도 저수지도 사막도 생물이 사는 장소인데 이런 장소가 많다는 거예요. 생태계가 다양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고 또 유전자가 매우 다양하다. 다양한 유전자가 있다. 우리가 같은 부모에서 나온 자녀를 할지라도 다 다르잖아요. 이건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조금 여담 같이 들릴지도 모르겠지만은 가령 여러분도 잘 볼 거예요. 가령 KBS에서 하는 열린 음악회 같은 때 음악하면 좋은 프로가 돼서 정말 저도 잘 보고 있는데 그 음악하는 프로보다도 그 화면이 사람들 얼굴로 이렇게 쭉 비칠 때 어찌면 그렇게 똑같은 사람이 없이 다 다른 사람이는지 이 얼굴을 크로스업 할 때마다 그 사람에서 나온 분위기가 다 다른 거예요. 저는 그런 말은 하지도 않고 또 그게 누가 그렇게 설명하지도 않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유전자가 이렇게 다 다르니까 이렇다. 그런데 유전자만 다를 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또 여러 가지 모습도 다른데 이것도 다양성이에요. 그런데 사람에 있어서 다양성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내가 다른 점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살려내는 것을 우리는 재능이다 이렇게도 말하게 됩니다. 재능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사람에게는 다른 모습이 다 다른데 다르단 말은 각각 다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령 우리가 생물학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것은 허파가 있으면은 허파의 모양이 공기를 산소를 많이 받아들이게 허파의 모양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심장 하면은 피를 온몸으로 보내고 내려보내고 하게 알맞게 만들어졌어요. 심장의 구조가. 그래서 심장의 구조는 심장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콩팥은 콩팥대로 또 피부는 피부대로 또 손톱은 손톱대로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졌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다 있다는 거죠.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다르면은 하는 일도 다르다. 저는 그 말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사람이 모습이 다른 것은 각각 자기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독특한 재능을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다. 남이 하지 못하는 재능. 예를 들면 우리 최성군이 그림을 잘 그리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그런 재능을 최성군이 가지고 있는데 최성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은 다른 우리 이인옥 씨 같은 분은 또 이렇게 다른 또 재능을 가지고 있죠. 전혀 다른 재능. 그걸 가지고 우리가 활동을 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좀 이야기가 곁길로 나갔지만 이 말은 내가 꼭 해야 되겠어서 좀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열린 음악회 볼 때 이 가수가 아주 가곡을 부르는 가수가 나와서 아주 멋있게 부를 때 아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주지 않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 저분은 참 행복하다. 아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도 좋아가지고 이렇게 막 부르고 또 그 좋은 노래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도 주고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는 돈도 벌고 얼마나 좋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내가 혼자 말로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니야. 모두가 다 모든 직업이 다 그런 것이다. 그렇게 돼야 된다. 상업을 하는 사람은 그 상업을 가지고 즐기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정말 보람도 얻고 또 어떤 경제적으로도 도움도 되고 경찰이 경찰로서 일을 한다 하면 꼭 그렇게 해야 되죠. 그 일이 좋아서 자기가 하고 그 일을 통해서 남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또 그러면서도 자기가 경제적인 수입도 얻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생태계에서 생물들이 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도 꼭 그렇게 돼야 된다. 그 일을 하는 것을 자기의 재능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이 해야 될 일인데 이런 재능을 누가 먼저 보여줬냐면 물고기들이 다 보여줬어요. 물고기들이 자기 종마다 하는 일마다 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최근에 텔레비에서 보면은 미꾸라지 해가지고 미꾸라지 미꾸라지 같은 놈 또 미꾸라지 같이 잘 피해 다닌다 그렇게 나올 때마다 저는 속이 많이 상해요. 아, 미꾸라지하고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미꾸라지를 거기다 비유하는지 물고기를 연구하는 그런 학자로서는 절대 그건 아니다. 미꾸라지는 미꾸라지대로 살아가는 독특한 장소가 있는데 그게 오염된 장소가 아니라 습지와 같은 장소, 뻘과 같은 그런 장소 그런 장소에 살면서 뻘 속에 들어있는 유기물을 섭취하고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미꾸라지는 호흡을 할 때 그 오염 산소가 적은 장소에 살기 때문에 아가미로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피부로도 호흡을 해야 되고 창자로도 호흡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피부에 미끈미끈한 점액을 가지고 있어요. 점액을 가지고 호흡을 하기 위해서 점액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잡을 때 좀 미끄러진다고 해서 미꾸라지 같은 놈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미꾸라지가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미꾸라지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억울하지요. 그렇게 사람들이 자연을 잘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다음부터는 미꾸라지 같은 놈이란 말은 앞으로 쓰지 말고 앞으로 정말 나는 미꾸라지 용된다는 말이 있어요. 미꾸라지 용된다는 말은 좀 보잘것없는 사람이 좀 형편없는 사람이 열심히 무슨 일을 해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미꾸라지는 미꾸라지가 그렇게 나쁘게 보는 미꾸라지가 아니라 용이에요. 용. 자연에서 그런 신선한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 미꾸라지가 그게 바로 용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꾸라지는 미꾸라지답게 살아가고 있는 거고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사람이 미꾸라지 같이 사는 건 그건 아니다 이거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만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생물 다양성 이렇게 물고기에도 많은 종류가 있고 지난번에 이런 다양한 종류 가운데 대표적으로 제가 연구했던 미꾸리과 기름종개 종류를 가지고 이렇게 그 과정 연구에 오는 과정에 대해서 좀 그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그래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오늘은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전주에 내려가서 그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가
197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00년 가까이 오게 되니까 유엔에서 1992년에 유엔에서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아주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보호해야 되고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걸 정책적으로 많이 발표해내게 되고 1992년 리오데자네이루를 해서 유엔 인간 환경 회의가 20주년 행사와 더불어 같이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자연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고 자연이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이 망가지면 우리 인류도 같이 망한다는 뜻에서 자연 보호에 대해서 생물 보호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이때 생물 다양성 협약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와 더불어서 기후 변화 협약이 나오게 되고 의제 21이 그때 나오게 됩니다. 그 의제 21이란 말은 각 지역마다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환경 문제를 가지고 그 주민이 그 시민이 그 환경 문제를 직접 연구하고 지자체와 시민단체와 그리고 기업과 3자가 모여서 그 지역의 환경 문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내는 그런 단체를 의제 21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제가 2000년도에 바로 전주시 의제 21에 제가 그 위원장을 하게 되고 나중에 상임위원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주시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전주천이 매우 오염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고 여기에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 깨끗하게 만들려고 의제 21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전주천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주천은 전주 시내 이렇게 도심을 흘러가는 하천인데 과거에 보면은 이 전주천과 관련된 많은 시민들의 애환이 달려 있어서 2006년도에 무슨 행사를 하면서 자기들 집에서 전주천과 관련된 사진을 다 가져오도록 해서 공모전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아름다운 추억을 가진 그런 사진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1990년대만 하더라도 거기에는 도시에서 흘러내려오는 폐수가 바로 전주천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시궁창같이 돼가지고 아주 냄새가 많이 나게 되고 오염이 되고 또 물고기도 아주 오염이 강한 그런 저항력이 있는 물고기만 여기서 살아가고 깨끗한 종류는 살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 전주천의 상류에는 그래도 깨끗한 종류가 아주 많은 종류가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때만 해도 이렇게 되었었는데 이때 전주시에서는 이걸 하천을 좀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로 반드시 만들고 하류에 흘러가는 물을 다시 끌어다가 상류에 끌어올려서 물이 항상 흘러가게 만들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약 한 180억인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제 공사하기 직전에 이렇게 하천을 반듯하게 콘크리트로 만들어가지고 돌을 만들고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 당시 이제 제가 좀 주관이 돼가지고 하천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된다. 콘크리트로 이렇게 반드시 만들고 볼을 만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하천의 가장자리도 보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천 강변을 만들어내게 되고 여기에 하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흐르는 물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여울이 있고 웅덩이가 있고 여울과 소가 만들어져서 두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흘러내려가게 되고 하천도 자연스러운 하천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반듯한 것이 아니라 S자 모양으로 구부러지게 돼요. 이것을 사행하천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런 하천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서 오염이 가시지 않고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자고 시에서 우리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당시 시장님은 이미 다 그것이 계획이 다 만들어지고 설계가 되고 입찰이 지금 곧 들어갈 지경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 다음번에 하천을 만들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자. 이렇게 시장님이나 시의 그 공무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너무 늦어지니까 다시 한번 좀 검토해달라고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시장님께. 그 당시 시장님이 그래도 다른 분하고 조금 달라서
그 말을 받아주어가지고 공무원들에게 그럼 검토해봐라 한번.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그 지역에 가서 다시 한번 봐라고 공무원들을 파견을 시켰어요. 파견을 시켜서 그 파견된 공무원이 갔다 와서 실제 보고하는 것 보니까 실제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하천이 대구의 하천, 신천이라는 하천이었고 광주의 광주천이 있었는데 거기도 물을 펌핑해서 올려요. 물이 적으니까. 그런데 실은 다 오염이 되고 문제가 생기는 그 하천으로 다시 나타나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만들자. 물이 좀 적게 흘러가도 많이 흘리려고 하지 말고 적게 흘러가도 S자 모양으로 구부리고 여울과 소를 만들고 이렇게 하자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건의해서 실제 시장님이 그 내용을 받아주게 됩니다. 이건 대단히 아주 파격적인 일이에요. 이렇게 된 예가 없었는데 실제 전주에서는 2000년도 공사를 시작하면서 전주천 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이 바로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2년 사이에 7.2km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때 여울도 만들고 소도 만들고 자연형 호안도 만들고 주변에다가 갯벌들도 심어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죠. 이렇게 좀 구부려가면서 여울과 소를 만들어주는 이런 모양으로 2년을 그렇게 해보니까 2년 후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천이. 그래서 달라진 그런 하천을 만들어가지고 2006년도에는 전주에서 강은알 대회를 하면서 이걸 자랑을 하게 되는데 환경부나 국토부에서도 상을 많은 상을 받게 돼요. 하천이 깨끗해졌고 정화되었고 이렇게 또 비용도 160억이나 되는 비용이었지만은 이걸 그 변경시키다 보니까 110억으로 적은 예산으로 훨씬 적은 예산으로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자랑거리가 되었는데 이렇게 전주 하천 생태 협의회도 만들게 되고 또 여기에 시위가 나온다고 자랑을 하기도 하고 과거에는 전주천 상류에 시위가 살고 있었는데 이 도시 중앙에는 살지를 못했어요. 아주 오염이 돼가지고 냄새가 되기 때문에 살지를 못한 그런 지역이었는데 하천을 여울과 소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바로 내려와요. 바로 상류에 살고 있던 시리가 전주천 도심 지역에 살고 있어요. 지금도 살고 있고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시리가 사는 전주천이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스를 내놓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시리는 저 DMZ나 그런 데서만 사는 것인 줄 알았었는데 어떻게 도심에서도 나오느냐 해서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전주시의 이미지를 바꿔버리게 되죠. 이렇게 생태계를 직접 표현해주는 그런 예가 되어지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시민단체로서 회의를 해서 그 시에서도 인정을 하게 되고 또 이 의제 21이라든지 이런 민관단체에 대해서 상당히 협력을 해서 전주시가 더 활성화되는 그런 경우를 그런 그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회의하는 모습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됐어요. 전주천이 이렇게 아름다운 하천으로 봄, 가을, 겨울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이 고이기도 하고 흘러가기도 하고 또 늪지도 생기고 숲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해서 여기에 다양한 물고기가 여기에 살게 됩니다. 살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종류가 전주천 한 안에서 22종의 물고기가 살고 있어요. 삼목칠과 22종 그러면서도 여기에 쉬리가 이렇게 살고 있고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 시흥에서 나왔던 29종의 물고기도 있지만은 여기에 나오는 종류와는 전혀 다른 종류가 되죠. 이렇게 여울과 소에 사는 그런 물고기가 되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만 보면은 이게 바로 쉬리입니다. 멋있죠? 색깔도 아주 멋있고 살아있을 때 보면은 아주 여러 가지 색깔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정말 자랑할 만하지 않아요. 이게 그 도심 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물고기고 이게 바로 참종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커비티스 익스키미아 코리엔시스라고 했던 종류가 바로 이와 같은 종류가 전주천에서도 나오게 되고
이게 납자루 종류가 이렇게 있게 되고 동사리도 나오게 되고 꺽지도 나오고 또 미로도 나오고 하는 이런 종류가 여기서 다양하게 나오는 모습인데 그 지역은 그 지역대로 이렇게 물고기를 보면은 그 수역이 어떤 환경인가를 물고기들만 봐도 그냥 알게 되죠. 시흥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시흥은 갯골로 되어 있고 또 물이 이렇게 여울과 소가 만들어지지 않고 바닥이 뻘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흥은 시흥대로 독특한 그런 어류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런 점이 아주 시흥의 특징이라는 것을 물고기가 다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와 같이 생태계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바로 환경과 생물과 아주 직접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서 수백만 년 전부터 있었던 그런 역사를 이런 생물들이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는 생태계 안에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전주천에 수달도 나오고 거기에 원항도 나오고 이렇게 천연기념물들이 그 안에 나오는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물고기가 다양하니까 주변에서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걸 또 잡아먹고 살고 또 숨어 살고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전주천 안에서 볼 수가 있는데 혹시 다음에 여러분 전주에 오실 때 한번 구경을 한번 해봐요. 뭐 한옥마을도 좋고 한옥마을 먹거리도 좋지만은 전주천 한번을 이렇게 보면은 전주천의 모습이 얼마나 다양한가 하는 모습을 보면은 더 새롭게 느껴지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아까 우리 그 담당관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시흥의 그 현재 나오는 외몰개, 대륙송사리, 구글치 이런 여러 가지 종류는 아주 잘 보호를 해야 된다. 지금은 매우 흔한 종류였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앞으로는 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잘 보호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고 이것을 어느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도 먼저 시민들이 시민단체에서 이것을 잘 보호하도록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고 노력을 하면은 지자체에는 그렇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이런 환경의 중요성을 또 이 어류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고 또 의미를 부여하고 하는 일을 계속해 나간다면은 그게 바로 시흥시의 발전에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한 조금 쉬었다가 이제 돌아가면서 좀 소감 이야기를 좀 재밌게 해주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최승구 무슨 질문이? 괜찮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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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가 일부러 잡아먹는다기보다는 그들의 그 유기물, 물고기도 유기물을 먹는 물고기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는 유기물을 먹고 그 찌꺼기를 먹고 껍질을 먹고 그렇게 하게 되죠. 또 자연적으로 분해돼서 없어지기도 하고 자연적으로 분해된단 말은 미생물들에 의해서 분해 썩게 되죠. 그렇게 되고 뭐 물고기뿐만 아니라 뭐 새들이 와서 먹을 수도 있고 곤충이 먹을 수도 있고 그러죠. 이제 그런 걸 우리는 물질의 순환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질문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사람에게는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호기심이라는 게 있어요. 알고 싶어하는 마음, 이 호기심이 이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호기심이 없으면은 학문도 할 수가 없어요. 과학도 할 수도 없고 어린 아이들이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을 칭찬을 해줘야 돼요. 칭찬을 해주면서 질문을 바르게 잘 할 수 있도록 또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고 또 모르면은 같이 이렇게 알아보자 하고 같이 조사해보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자녀 교육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가 과학 탐구의 과정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 과학을 하기 전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과학을 하기 전에 과학이 시작이 되려면은 문제가 있어야 돼. 문제. 비가 내리는데 왜 비가 내리지?
이것도 문제죠. 그러죠? 꽃이 피는 걸 보고 아, 꽃이 핀다, 아름답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은 아, 왜 꽃이 피지? 그렇게 물어보면은 그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죠? 그렇게 해서 과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단계는 가설, 자기 나름대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답을. 그래서 그 상상했던 답, 가설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알기 위해서 뭘 하죠? 실험하고 관찰을 하고 꾸준히. 그러다 보면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 그 결과가 가설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또 한번 검토해보고 또 책을 찾아보고 여러 번 했을 때 그 다음에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은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사실, 팩트. 팩트. 그러니까 과학이 뭐냐 하면은 팩트, 사실을 알아내려는 하나의 탐구의 과정. 이걸 우리는 과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저기 저는 지금 시흥 에코센터에서 해설사로 있는 이인옥입니다. 시흥 아카데미는 2013년부터 제가 듣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네 과목이죠. 들었는데 개꽃습지학교, 그 다음에 마을기록학교, 초록씨앗학교, 그리고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물고기학교를 들었는데요. 커리큘럼을 봐와도 앞에 세 학교는 의제 사무국장이나 아니면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강의가 꼭 들어갔었어요. 근데 온전히 우리 물고기에 관한 것, 하천 환경에서부터 시작해서 물고기로까지 끝나는 강의는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봅니다. 처음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 모레 곧 이제 60이 돼요. 77학번이니까. 그래서 왜 내가 생물을 그때 좀 전공을 하지 엉뚱한 물리를 했었던가 생각을 이번 내내 좀 했었어요. 14주 강의를 들으면서. 근데 이제 좀 어렵다는 물리를 공부하고 싶어서 물리학과를 택했었는데 이제 결혼하고 애들 아빠는 이제 첫 직장이 부산으로 발령이 나서 거기서 대학원 진학을 하라 그랬는데 내가 미안해서 안 했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목표로 둔 거는 돈도 안 들고 자격증 없는 박사에 도전을 하겠다 하면서 시작한 게 이제 환경인데요. 이번에 하여튼 통으로 쫙 훑어주신 것 같아서 솔직히 어제도 하루 종일 집에서 어제는 강의도 없어서 핸드폰을 계속 잭을 꽂아놓고 물고기 학교 시흥 아카데미를 또 듣고 또 듣고 했습니다. 1강부터 12강까지. 네. 그래서 특히 1강, 2강은 한 대여섯 번 지금 들은 것 같고요. 이제 관상어는 좀 피했습니다. 솔직히 관상어는 제 취향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를 듣고 듣고 하면서 느낀 게 요새는 우리 아가 그러잖아요. 보통 어른이 부족하다, 어른이 없다. 근데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어른. 그래서 이제 어른을 쳐봤더니 제가 물고기 학교 수업 딱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구절을 봤어요. 존중은 구걸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존중이다. 그게 어른의 격이다는 그 딱 문장을 보면서 제가 좀 성격이 좀 땡이 기질이 있어요. 딱 아닌 건 아니다 앞에서 끊어버리고 딱 그러기 때문에 누구한테 아부하는 것도 잘 못하고 애교도 못 부리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람들한테 아니면 후배들한테 어른으로서의 존중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됐었나 보죠. 그 문구가 제 눈에 딱 들어와서 그래서 김익수 박사님을 보면서 그 어른이란 거를 많이 느끼면서 강의를 듣게 됐었어요. 그걸 찾아보니까 중국의 대학자가 있더라고요. 시진핑 주석도 아주 존경하는 그래서 저기 동방학의 대가인 지세님 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른의 격이란 거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하고 쉼 없는 공부를 통해서 격을 쌓아야 한다고. 그가 말한 공부는 학교에서 받는 그런 공부가 아니고 깨달음을 얻고 계속 배우고 하는 그 어른을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인데 이제
그 물고기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억은 저도 박사님 강의를 듣고 알았었어요. 하연이 펴낸 경상도 지리지 토산부에서 찾을 수 있다고. 근데 이 하연 선생님이 누군지 아시죠들? 하연 선생님 묘가 어디 있죠? 우리 신천동에 있죠. 예, 소산서원의 제사고 그게 이제 시흥시 향토유적으로 등록이 됐어요. 86년 3월 3일에. 그래서 안경 생태계를 해주신 김익수 박사님, 현장 조사하고 물고기 형태하고 분류 실습도 해주신 김용수 박사, 한국 고유 민물고기 생태하고 분포를 강의해 주신 송호법 박사, 바다 생태계, 바다 물고기, 특히 상어에 대해서 해주신 최윤 교수님, 관상어의 이승천 대표, 물고기 다큐 제작과 영상했던 윤순태 감독님, 모든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우리나라에도 나무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학자가 나무 이름을 붙인 거는 몇 종일까요? 일곱 종. 두 분이서. 이제 제국주의 때 이제 많이 하기 시작했잖아요. 19세기 그 중후반에.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제일 많죠. 우리나라 사람은 두 분. 일곱 종. 조사하기 좀 쉬운 나무도 그러는데 우리 지금 책에만 나와 있는 참종계, 왕종계를 비롯해서 칼납자로, 임실납자로 이렇게 큰줄납줄기, 큰줄납자로 댕경모찌, 참갈견이 이렇게 18종을 해주신 우리 박사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는 처음에 사실 물고기학교 시작은 이제 꽃차학교를 등록하러 왔다가 저희 이제 은사님 성함이 있는 걸 보고 그러면 좀 같이 들어야겠다 해서 이제 같이 온 선생님들하고 듣게 됐고요. 굉장히 어떤 30몇 년 전에 추억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적인 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떤 뜻깊은 강의였고 또 교수님이랑 또 저희 학부 시절에 그 최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저희 학부 때 이제 조교를 맡아주셨던 그런 분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말 추억에 잠기고 또 옛날을 되돌아보고 그동안 이제 잊고 살았던 전공 과목에 대한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기회였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교수님 뵈면서 제가 이제 사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저희 학부 때도 저희 교수님은 이제 최윤 교수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늘 인품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지만 제가 그 어린 나이에도 19, 20 나이에도 교수님을 뵐 때 항상 저희 학부 학생들한테 굉장히 온화하게 대해주시고 뭔가 항상 가르침을 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저는 이제 안타깝게도 그렇게 공부를 즐겨하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대학 4년을 굉장히 신나게 놀고 다녔고 현재 제 옆에 있는 짝꿍도 이제 그때 만나서 CC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었고 그래서 대학이라는 의미가 사실 저한테는 어떤 학문적인 저희 선생님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기초과학, 순수과학으로서 정말 사회에 꼭 필요하고 누구나 좀 알아야 할 부분이지만 사실 저는 그 부분을 살리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인생에 커다랗게 의지할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는 동반자를 만난 것 때문에 저는 사실 대학 생활이 뜻깊기도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했었고 그리고 이제 최윤 교수님 이제 사담으로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본인의 어떤 그 과거를 얘기를 하시면서 교수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도 살게 되고 학문에 대한 깊이도 알게 되고 또 이제 상어로 길을 이제 안내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학부 때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 교수님들하고 참 많이 친밀했으면 제가 혹시 또 학자로서의 길을 걷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강의를 쭉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일단 교수님이 뭔가 저희 시흥의 물고기 학교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 같고 우리가 또 왜 이제 학문을 해야 하나 또 내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거를 우리 인생에 어떻게 접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게 뭐 아까 설문지 보니까 뭐 사단법인도 돼 있고 협동조합도 돼 있고 이제 커다란 꿈을 이제 사무국장님이 그리고 계시겠지만 저희 이제 몇 안 되는 이렇게 선생님들이라도 앞으로 어떤 계기가 되어서 공부도 하고
또 이것을 어떤 시흥시를 위한 그런 발전적인 밑거름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여러분들께요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동안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정말 감사드렸어요. 저는 뭐 해드린 것도 없는데 아 교장 선생님께 한마디만 해주고 싶습니다. 그동안 감사드렸습니다, 교장 선생님. 솔직히 저는요, 물고기라면요, 거의 상어나요, 그런 바다 물고기가요, 제일 재밌었어요. 우리 훌륭하신 교수님을 학교장으로 이렇게 모시고 우리가 물고기 학교를 개설함에 있어서 제가 전에 그 적용학교에 지금 수료를 해가지고 적용기능사 자격증 그 도전해서 30일 날 발표한답니다. 이번 30일 날. 그래서 나이는 상관없다.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것만. 내가 그래가지고 특별히 어디 가서 장사하고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봉사하고 싶어서, 자신 있게 봉사하고 싶어서, 내가 이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또는 거리에 있는 어떤 집에 있는 어떤 공장에 있는 나무를 자를 수 있다. 그냥 가서 자르면은 잡혀간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자격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아울러서 이제 아카데미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물고기가 있더라고요. 기독교 성경 창조론에 하늘과 땅과 물 속에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이것을 관리하고 보존하라 그랬어요. 이번 강의가 보존이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나는 보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물고기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생태라든지 또는 그 습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마트에 가가지고 금붕어 5마리 사왔습니다. 사다가 기르는데 뭐 전번에 아시겠지만은 전번에 우리가 갯골에 가서 그 잡았을 때 15마리 내가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15마리 거의 살았는데 이번에 우리 실습하면서 조그마한 그 어항에다가 갖다가 5마리 넣어놨더니 넣어놓고 그냥 잘 클 거다. 다른 것처럼 잘 클 거다 했더니 3마리가 죽어버렸어요. 평소를 안 해갖고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솔직히 이번에 잘 알았습니다. 이제 체험도 했고 어제 5마리를 갖다가 샀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옛날에 가면 전에는 무슨 물고기 가서 보면 고기 몇 마리 주세요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샀는가 모르지만 나는 몇 마리 주세요 그래요. 모양이 좋으면은 저것 그러지만은 그냥 모르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들어서 저것 5마리 주세요. 그분이 그거 잡느라고 아주 고생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모양도 있어야 되고 색깔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샀습니다. 이번에 연수 받으면서 그렇게 잘 알게 됐고 이번에 바로 실행했습니다. 알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할 수 있겠는데 그 다음에도 있겠는데 보존이라고 아까 그랬죠. 보존. 보존에 대해서 같이 이제 할 수 있겠지만은 보존에 대해서 방안을 하나 해보라 그랬더라고요. 보존에 대해서 방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일까? 무엇이 좋을까요? 다 생각들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교육계에서 꽤 오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계적으로 따진다면 해본다면
먼저 알려야 되는 거죠. 이 지역에 특별한 것이 있다. 그러면 개천에다 그거 알리나요? 교수님. 어떤 개천에 있다. 금강에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무엇이 있으니까 그걸 함부로 잡지 마라. 근데 주민들은 모르죠. 그래서 학교의 교육과정에 3학년쯤 되면은 내 지방의 환경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지방에 대해서 나왔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학교 내에서 그 지방에 대해서 그 지방에서 만드는 교육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집어넣는다면 내 욕심대로 한다면 유치원이 제일 좋아요. 유치원 애들한테 한번 익혀놓으면 절대 거스르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그거 잡았다 그러면 할머니 그거 잡지 마세요.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초등학교 1, 2학년들 4학년부터 3학년부터 거기에는 조금 이제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러니까 저학년에부터 이렇게 가르친다면 틀림없이 보존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지역에 거기에다가 이제 뭐라고 좀 써야 되겠고 쓰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교육해야 돼요. 애들한테 교육하면 가정에 분명히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존한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또 생각도 해봤는데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시간도 맞을 것 같고 이번에 약간 석 달 동안 즐거웠고요. 좋았고 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좀 뜬금없이 질문도 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모두 다 알 수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했었지 어떤 교수님을 내가 난처하게 하기 위해서 난처하게 해서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저도 몰라서 그랬으니까 혹시 부담되셨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채성 엄마 이은실입니다. 평소에 그 채성이랑 이렇게 이런 교육을 받는 건 이제 처음이에요. 처음에 채성이가 우리 물고기 학교를 등록을 제가 권유를 했어요. 선생님들도 알다시피 채성이가 일반 그런 고등학생하고 달리 물고기 학교 시흥 아카데미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꾸 눈물이 나죠. 저는요, 이렇게 시도되듯이 눈물이 나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제 권유를 해서 이제 채성이가 하게 됐는데, 그날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시흥 아카데미에서 꽃차 학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성이를 우리 물고기 학교를 등록 신청서를 내고 밤에 곰곰이 생각했는데 얘만 보내기에는 제가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함께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등록 신청서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 하게 됐는데 지금 이 3개월의 시간을 돌이켜 보니 정말 내가 그때 선택을 참 잘했구나. 그때 채성이랑 함께 이 물고기 학교를 함께 한다고 선택을 한 것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정말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행복하고 어떤 감정을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저한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물고기 학교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그동안 강의해 주신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가장 감사해야 될 분이 바로 남편이에요. 예, 지금 뭐 제 여기 옆에는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그렇게 울타리를 잘 쳐주고 튼튼하게 또 가정에서 해주셨으니까 저 또한 채성이랑 함께 이런 곳에서 마음껏 정말 열심히 공부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 저의 지금 현재 가족 남편과 우리 딸은 없지만 우리 가족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제 옆에서 늘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우리 채성이 너무너무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저로서는 우리 물고기 학교가 정말 그 소중하고 그리고 채성이한테도 이 물고기 학교가 채성이가 앞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발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히 아 채성이가 관심 있어 하니까 물고기를 좀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첫 마음은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게 마지막에 이제 지금 현재 여기 자리에서 돌아보니까 아 사람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물론 언어로 소통을 하긴 하지만 때로는 그 소통의 도구가 말이 아닌 다른 것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구나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하고 서로 교류하고 인간관계를 맺지는 않지만 채성이는 채성이 나름대로의 사람들하고의 맺을 수 있는 인간 맺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다르지 않나. 그 도구로서 여러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또 이 지역사회에서 채성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다. 또 더 나아가 채성이가 어른이 되면 박사님처럼 자기의 재능을 사회에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무한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에 여러분들의 지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예, 오늘 그래서 채성이가 작은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돌아가실 때 꼭 받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느낀 점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시골에서 저 충청도 시골에서 이제 초등학교까지 나오고 공주에서 이제 나오고 대전에서 나오고 그랬는데 학교를 그 시골에서 클 때 물고기 하면은 그 미꾸라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저희 집 부모님은 농사꾼이신데 그냥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냥 비린내 나고 그냥 별로 깨끗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아 정말 물고기를 내가 정말 존중해야 되겠구나 정말 고맙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물고기를 이렇게 보면은 정말 예사로 안 보이고 정말 존중하고 싶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막 이렇게 막 설렘이 가요 고기를 보면은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그 보호해야 되겠구나 정말 보존하고 그래서 정말 저는 느낀 게 정말 많고요.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점심 잡수세요 하고 이제 엄마 신부님 논에 가면 아버지 여기 종아리에 거머리 이런 걸 봤기 때문에 그게 너무 막 트라우마가 지금도 있는데 그 갯골에 그 흙 있잖아요. 뭐지? 진흙벌.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지금도 조개를 잡으러 막 친구들 가면 거기를 못 들어가요. 그 속에서 뭐가 묻는 것 같아서 무서웠는데 아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앞으로 이제 잡을 수 있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것 그런 걸 느꼈고 너무 막 마음이 설레고 공부를 열심히 많이 했고 또 젊은 우리 이제 사회적으로 후배님들도 만나가지고 저는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채영입니다. 저는 매화동에 살고요. 그러니까 미꾸라지는 땅 그러니까 논이면 다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처음 매화동, 그러니까 옛날부터 저기 농사를 짓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매화동 왔을 적에도 미꾸라지는 참 많았었는데 미꾸라지가 안 가봐서 없는 줄 몰랐었고 여기 와서 아 미꾸라지가 귀한 거구나 알았습니다. 좋은 시간이었고 참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숙입니다. 저는 관상어하고 열대어밖에 몰랐었는데 여기 와서 민물고기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민물고기도 원래는 미꾸라지하고 붕어하고 송사리밖에 몰랐는데 종류가 많은 것도 알게 되고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 네, 선생님 가르쳐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시은입니다. 바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물고기 이름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학교의 강의를 듣기 시작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학문적으로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아, 새로움의 연속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 제가 그 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의하시는 모습을 뵈면서 아, 저도 저 나이 때 저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자주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숙입니다. 저는 솔직히 물고기를 여기 수업을 들으면서 알게 됐고요. 하나도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알게 되면서 바다에는 바다 물고기가 당연히 있는데 섬에 민물고기가 있을 거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당연히 섬에는 사람도 살듯이 물고기도 사는 건데 그 당연한 것을 저는 좀 모르고 살았던 것 같고 그 당연한 것을 몰랐으니까 보존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으니까 그게 당연히 중요하다는 생각도 못하고 살았는데 이 수업을 들으면서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요하고 얘네들한테 이름도 붙여가면서 내 다른 사람이 나의 이름을 부르듯이 걔네들한테 물고기 이름을 붙이면서 아 얘네들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겠다 이걸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정안동에 살다가 한 10년 살다가 작년에 저쪽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갯골습지학교에서 이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아 갯골에는 어떤 물고기들이 살고 있나 그게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물고기가 뭐가 있냐 하면서 왔던 게 이 학교라서 저는 여기 와서 이제 민물고기에도 관심이 있기는 했지만 어떤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기 와서 많은 걸 알게 돼서 알려주시면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저는 이제 물고기에 대해서 모두가 가지고 있는 꼬리와 가슴과 등지더미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갖고 제가 보는 물고기는 가늘고 길고 그냥 뚱뚱한 애 그 정도밖에 몰랐는데 여기 와서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참 고급진 아이들이 참 많구나라는 거를 새롭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처음에 물고기 학교라고 그래서 어떤 걸 가르쳐 주지 거의 인문학교 이런 것만 많이 들었는데 물고기 학교는 직접 가서 보는 건가 굉장히 궁금하긴 했었어요. 어떤 식으로 가르쳐 주실 것인지.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에도 많은 물고기가 있는 거 굉장히 예쁜 아이들이 많다는 거 가까이 보고 하나씩 보니까 더 예쁜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석 달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아주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우리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상동에 사는 송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성이 송씨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송살이라고 많이 놀림을 받았어요. 근데 정작 송사리에 대해서 모른 것 같아요. 그냥 책에서 봤던 그 혼인새에 화려했던 그 색깔만 알지 내가 물고기에 대해서 많이 모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자연과학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물고기 학교 이름이 눈에 띄긴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물고기와 만남이 됐다면 앞으로도 좀 더 물고기와 친구가 될 수 있는 시간을 앞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교수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까지 왔네요. 저기 멀리서 오셔서 이렇게 강의해 주신 우리 교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그 지역방송인 한빛방송에 상담원을 해봤어요. 여기 지역방송, 한빛방송이 저 안산에 있는데요. 그 지역방송에 우리 물고기 학교를 좀 얘기를 잘 하셔갖고 1시간이든 30분이든 이렇게 교수님이 강의를 좀 일부 해주시고 우리 시험에 나오는 이런 물고기에 대해서 강의 좀 해주시고 선정 겸 이렇게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한 효과를 보거든요. 광고도 그렇고 전 지역으로 다 나가고 있어요. 또한 서울도 나가고 전라도도 있습니다. 방송이 한빛방송이 그리고 지역마다 거의 다 있을 거예요. 부산까지 가니까 많은 선전이 될 거고 앞으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를 우리 담당관님께 부탁드리고요. 우리 교수님이 그때에 따라서 이렇게 물고기에 대해서 이렇게 박물관 우리 앞에 이렇게 진열해 놓으신 거를 이렇게 한 마리씩만 하루에 소개하셔도 잠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발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행동에서 온 이종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마지막을 장식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 우리 물고기 학계를 신청하게 된 이유가 일단 우주라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 빗댈 수 있는 게 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미지의 세계를 한번 알고 싶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 생명체, 그 우아한 그 아주 논이는 그 물고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어요. 또한 거기에서 이 수업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조그맣게 체험할 수 있는 그 어항 비슷하게 수초 꾸며보라 그래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정말 열심히 꾸면서 이 아카데미에서 또 한 게 뭐냐면 아마도 물고기를 하는 그 키우는 그 파는 곳에서 물고기 수요가 많이 팔리지 않았나 싶어요. 아까 물고기 많이 샀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사서 한 20여 마리 이상을 사서 키웁니다. 그래서 식탁 한가운데, 그렇죠. 제 경제 일부분을 조금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기여를 했어요. 해서 물고기를 키우고 이 게으름뱅이가 물도 갈아주고 해서 그 논이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그래서 1순위로 지금 현재 이제 서열 1위로 올라갔어요. 저희 물고기가. 그래서 그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아까 패스업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 내가 물고기하고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교수님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아픈 물고기를 이렇게 전시했던 그 물고기가 하나 전시했던 물고기 중에 한 마리가 뱅글뱅글 돌아서 춤을 추는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나중에 계속 보니까 아픈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교수님이 역시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픈 것 같다고. 그래서 얘네들도 동작 하나하나 같은 모양도 하나도 없고 해서 교수님께서 뭐 상호 교수님도 이렇게 진로를 선택해 주셨듯이 저도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물고기와의 대화 쪽으로 한번 가볼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물고기 학교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우고 또 많은 걸 담아가고 합니다. 교장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TV나 신문에 미꾸라지 같은 사람 혹은 미꾸라지 같이 잘 피해나간다는 비유로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사람들이 미꾸라지를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미꾸라지를 변호하려고 한다. 우리나라 미꾸리과에는 5속 16종이 있는데 그 가운데 미꾸리 속에는 미꾸라지와 미꾸리가 2종이 있다. 오해하고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사람들은 미꾸라지와 미꾸리를 같은 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미꾸라지는 몸이 옆으로 납작하고 큰 입수염을 가진 데 비해서 미꾸리는 약간 둥글고 입수염이 짧다. 흔히 미꾸라지는 납작이로 미꾸리는 둥그리로 시장에서도 구분하고 맛도 미꾸리가 더 낫다고 한다. 두 번째, 유기물이 많은 습지나 뻘이 많은 곳에 사는 미꾸리 속 어류도 아가미로 호흡을 하면서 살지만 동시에 피부 점막이나 창자로도 호흡을 하여 부족한 산소를 보충한다. 그들이 사는 곳은 언제나 용존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비가 내리거나 태풍으로 기압이 낮아지면 미꾸라지는 자주 자기 몸을 흔들어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여서 피부 점막이나 창자로 더 많은 산소를 흡입하려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유럽에서는 이 무리를 기상을 예보하는 물고기라고 하여 영어로 웨더피시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꾸리가 창자에서 산소를 흡입하고 이산화탄소를 총배설강 항문으로 내보내면서 물방울을 내보내기 때문에 방귀를 꾼다고 간주하여 밑이 구린 물고기라는 뜻으로 미꾸리라고도 불렀다. 세 번째, 피부 점막은 끈적끈적한 점액으로 공기 중에 산소를 흡입하려 이용하는데 사람들이 미꾸라지를 손으로 잡을 때 잘 피해 나간다고 해서 어떤 지방에서는 미끄리라는 이름으로도 부른다. 사람이 손으로 잡으면 미끄럽게 잘 빠져나가기 때문인데 이것을 잡는 재미를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 그런데 미꾸라지나 미꾸리를 보고 사람들이 좋지 않는 모습으로 비유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미꾸라지나 미꾸리가 가끔 비가 내리는 계곡 길 위에 집마당에 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비와 바람을 따라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미꾸라지나 미꾸리는 빗물이 흘러내리면 그 물줄기를 타고 올라와 피부나 창자로 더 많은 공기를 이용하려고 땅 위로 기어다니다가 건조해지면 다시 물속으로 들어간다. 다섯 번째,
미꾸리 속 오리는 유기물이 많은 논이나 뻘 속에 살면서 유기물을 많이 섭취해서 살아가는 동안 습지나 하천에 있는 유기물을 정화하고 뻘이나 땅 속을 파고 다니면서 벼와 같은 식물의 뿌리에 공기를 잘 통하게 해서 식물을 잘 자라게 해주면서 친환경 농법으로 이용할 만큼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미꾸라지가 물을 더럽힌 것처럼 오해하여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흘려놓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미꾸라지나 미꾸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즐겨 먹는 추어탕의 재료로 제공되어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며 미식가들이 가장 선호한 물고기로 경제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훼손된 자연을 복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미꾸리 용대다는 속담도 있다. 별로 보잘것없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경우를 비유해서 하는 말이다. 어떤 분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고 미꾸라지 용된 나라라고 글 제목을 쓰기도 했다. 미꾸라지나 미꾸리를 포함한 모든 자연의 동식물은 사람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이 땅에 찾아와 수백만 년 이상 자연 환경을 이루어 살아오면서 우리들의 자연유산을 이루고 이제 귀중한 유전자원을 품은 국가적인 보물이 되었다. 용이 사람들이 싱싱한 용을 사람들은 싱싱하고 싱싱하고 신기하고 이상한 동물로 여긴 것처럼 미꾸라지는 용이 되었다는 비유는 그럴듯하다. 미꾸라지다운 미꾸라지,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상입니다. 네,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데요. 물고기 박사가 꿈인 것 같습니다. 자, 수료증 성명 김채성 군. 교육기간은 2016년 9월 27일부터요. 오늘 27일까지입니다. 우리 사람은 시흥 아카데미 우리 물고기 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시흥시장 김윤식. 다음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사진 찍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희웅님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 편은 송은희님, 이종수님, 이시은님 순으로 드릴게요. 아, 저희가 파악한 건 15번째로 지금 파악이 됐는데요. 네, 최대학교 수료자이십니다. 네, 수료증 내용은 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송은희님 나와주세요. 네, 수료증 송은희 시흥시장 김윤식. 네, 박수 쳐주세요. 이종수님 나와주세요. 수료증 이종순 시흥시장 김윤식. 네, 사진 찍으신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시은님 나와주세요. 네, 이시은님이십니다. 수료증 시흥시장 김윤식.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박현숙님, 서영신님, 정팔기님, 남현숙님 손으로 드릴게요. 박현숙님 나오십니다. 네, 수료증 박현숙님, 시흥시장 김윤식. 예, 서영신님 나와주세요. 네, 수료증 서영신. 네, 코끼리 교실 강사이자 김익수 교수님 제자이십니다. 네, 다음은 정팔기님 나와주세요. 네, 정팔기님이십니다. 수료증 시흥시장 김윤식. 남현숙님, 네, 나와주세요. 네, 수료증 남현숙, 시흥시장 김윤식. 네, 사진 찍으셔서 박수 부탁드려요. 다음은
송채영님, 이은실님, 이인홍님, 이연희님 순입니다. 송채영님 되십니다. 예, 소류증 송채영님, 시흥시장 김이온 씨. 네, 드렸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은실님, 네, 나와주세요. 예, 이은실님은 김채성 군의 어머님이십니다. 예, 소류증 이은실님, 시흥시장 김이온 씨. 네, 드렸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인홍님. 예. 예. 이인홍님도 예. 다학상이십니다. 예. 수료증 이인홍님, 시흥시장 김윤 씨. 예, 박수 부탁드리고요. 이연희님 나와주세요. 예. 수료증 이연희님, 시흥시장 김윤 씨. 네, 사진 찍으셔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수경님, 김금환님, 신희재님, 김동희님 손으로 드릴게요. 예, 김수경님 나오세요. 수료증 김수경님, 시흥시장 김윤식. 네, 사진 찍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김동희님. 네. 예, 수료증 김동희님. 네. 시흥시장 김윤식. 네, 이것으로 수료증은 다 드렸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정말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 네. 또 이런 시흥 아카데미라는 좋은 학습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하고 또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응원을 해주는 이런 좋은 학습 모델을 설계하고 쭉 운영해 오신 분이 우리 우정욱 소통 담당관님이셔요. 이 저랑 같은 처지 비정규직이에요. 예. 예. 아무튼 우리 좋은 이런 학습 모델을 만들어 주신 우리 우정욱 담당관님 또 고생하신 우리 시청 식구들한테도 감사의 박수 한번. 고맙습니다. 종희 씨도 수고 많았고 저기도 특히 이 물고기 학교는 보니까 학생들이 다른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 그러니까 시흥 아카데미에 참여한 시민 중에 가장 진지하고 학습열이 높으신 분들이 예, 모인 학교가 이 물고기 학교였던 것 같아요. 예, 예, 다들 참 그 엄청난 학습 열기 예, 그런 거에 참 감동입니다. 특히 우리 재성이 개근했어? 다 출석했어? 오, 학생이 그러기 쉽지 않은데 잘했어요. 예. 금년에 우리 관상어협회하고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박람회에서 대상, 은상, 동상을 휩쓴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 친구 작품을 이번 금년 박람회에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을 여름에 우리 시청 1층으로 옮겨서 한참 전시회도 했지요. 지금도 저 민원실 입구에 관상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상어협회랑 해양수산부랑 2017년에 국가예산 해양수산부 예산도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지원도 받고 또 경기도하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도 몇 달 전에 제가 가서 같이 협약했어요. 뭐냐면 우리 시흥 MTB에 관상어 단지를 만든다. 그 옆에는 또 애완견 센터가 들어옵니다. 사실 펫산업이 계속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곤충은 우리가 지금 경기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곤충연구회를 몇 년 전에 만들어서 전문가들, 서울대 교수들이 기본계획 수립하고 해서 지금 쭉 성장하고 있고요. 곤충도 이제 애완, 체험, 식용, 사료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산업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곤충산업. 예. 근데 이 펫산업은 뭐 곤충 쪽에 뭐 비교할 게 아니죠. 규모가 매년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펫산업 뭐 클러스터를 만드신다고 보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관상어 단지고요. 예. 그 애완견 쪽 고양이 빼고 애완견 쪽만 하더라도 애완견 협회가 코엑스나 킨텍스 이런 데서 전시 박람회 이런 거 하면서 쓰는 연간 임대료만
26억인가를 매년 쓰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전시, 박람 이런 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컨벤션 센터 빌리는 임대 비용만 그렇게 쓰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전시 컨벤션부터 해서 연구 개발. 그래서 서울대 수의대하고도 지금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시흥 캠퍼스와 관상어 단지를 비롯한 저기에서 이제 많은 연구 개발도 이루어지고요. 예. 그 뭐 일본 사람들 그 문이 독특하게 잘 나온 거 사실은 그게 변종이죠. 예. 이 뭐 2억 3억은 기복이잖아요. 품평에 뭐 1등상 받은 얘는 뭐 기본이 뭐 3억, 최근에 뭐 5억짜리 잉어까지 나왔다고 중국 사람들이 그러대요. 그리고 중국도 일단은 규모가 뭐 걔네들 양식장이요. 한 사람이 하는 게 뭐 50만 평 이럽니다. 집차 차고 돌아다녀요. 한번 대충 둘러보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연구개발 이걸로 규모로는 뭐 어떤 분야든 중국한테 압도당해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연구개발에 기초해서 우리가 계속 앞서가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거든요. 이 폐산업 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개발부터 시작을 해서 전시, 교육, 체험, 유통, 수출 뭐 이런 거에 단지가 지금 시흥에 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기 이 아쿠아 쪽 그러니까 수족관 관상어 쪽은 이미 7,063평인가 땅을 이미 사서 예,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오정욱 담당관님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이 빈말 안 되도록 저도 뒷바라지를 하겠습니다. 어? 아까 약속하시더만. 돈이 없으면 외상으로라도 들어갈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그거를 거듭 강조해서 우리 우정욱 담당관님께서 설명 또 당부 부탁을 드리던데 그 공부하고 이렇게 흩어져 버리면 예, 제가 반드시 저 수업료 청구하겠다고 항상 얘기해요. 이거 다 시민의 세금으로 공부하신 거예요. 강좌당 수업 시수 나눠보면 한 시간에 얼마짜리 강의 들으신 줄 아세요? 20만 원짜리 강의를 들으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과정을 마치고 그거를 사유화해버리고 그냥 공유하지 않고 지역사회 풀어내지 않는 분들한테는 내가 수업료 저 구상권 청구하겠다고 항상 그렇게 협박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운 것을 기초로 해서 내 인생도 더 풍요롭게 갖고 나가시고 또 그거를 우리 이웃들과 지역사회에 나누시는 그래서 뭐 일자리를 또 한 개라도 더 만들어내면은 얼마나 큰 보람입니까? 이 시대 지금 시대 정신입니다. 일자리는 최고의 가치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부한 뒤에 꼭 동창회 만드셔서 예, 동창회 활동하시면서 거기서 뭐 사회적 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만들어서 또 특히나 물고기 쪽은 우리가 마침 그런 산업을 시흥에 유치해서 지금 막 이제 그 실행을 이미 실행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멀지 않은 날 여러분들의 활동 공간 아주 국제적으로도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활동을 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학습 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함께 예,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 무한태생인데요. 어릴 때 조그마한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물고기를 놓고 밥알갱이를 주고 그럼 보통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뭐 부모님들이 자식아 뭐 일하지 혹은 공부하지 쓸데없는 짓 한다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저희 할아버지 부모님들이 훌륭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이 그렇게 좋냐 그러면서 이렇게 야단을 안 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자꾸 식구가 늘고 애들이 크니까 더 이렇게 활동 공간을 더 넓혀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큰 항아리에 좀 할 수 있게 해주라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 뒤뜰에 가서 곡괭이 파서 이렇게 제 키높이에 맞게 항아리를 약간 묻어가지고 그래서 큰 항아리에서 키우고 근데 이제 시골을 떠나서는 이제 어디 그 동네 냇가나 그 둔봉에서 그래서 제가 일 맡고서 계속 둔봉 만들자고 농기센터에 뭐 얘기해서 어거지로 둔봉 지금 두 개, 세 개 만들어 놨는데 어쨌든 그 어릴 때 그런 이 저의 고향이 준 그런 기억과 추억들이었거든요.
그게 제가 나중에 이제 성장해서 뭐 그 이제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감옥 살고 나와서 저기 행신동 그 고향 일산 쪽에 거기 단독주택에 반지하를 얻어서 이제 아내랑 그때 동거할 때입니다. 정식 결혼을 하지 않고 이렇게 동거할 때인데 그 반지하 말 그대로 반지하 단칸방이에요. 화장실도 따로 없고 뭐 그런 곳인데 거기서 제가 수족관 네 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발은 이쪽 수족관에 들어가 있고 머리는 이쪽 수족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재성이가 구피하고 있다는데 이제 저도 뭐 구피부터 시작을 했죠. 그랬다가 이제 열대어에 심취해가지고 제가 이제 디스커스 분양까지도 했습니다. 그 반지하의 세입자 주제에 사방에다가 그 저 시끄럽게 하지 마시오 막 이런 거 써붙여 놓고요. 애가 놀래면 이렇게 다 예 이렇게 흙 화분 같은 걸 넣어주면 애가 거기다가 알을 붙였다가 입에서 먹으면서 이렇게 부화를 시키는 모성애가 어마어마한 종이거든요. 열대어의 황제라고 하는 그 디스커스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요 세계적으로도 가람 디스커스라고요 디스커스 생산하는 저기가 우리 시흥에 있어요. 어디 있냐면 그 지금은 개발지향구역 법상으로는 불법행위인데 하연 묘소 있는 데 있죠. 하시문중 그 입구에 비닐하우스 있죠. 거기 세계적인 디스커스 업계에서는 굉장한 기업이에요. 예, 올해 그 관상어 박람회에서도 디스크 분야의 디스크란다. 디스커스 쪽 상은 가람이 다 휩쓸어요. 예, 그런 가능성 있는 기업이 회사가 또 이미 시흥에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아무튼 저도 한동안은 그런 관상어 이렇게 그 어릴 때 그 추억과 기억이 결국 이제 열대어 한동안은 열대어 마니아를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 옛날에 어디 이삿집 가면은 집들이 할 때 최고의 선물이 이렇게 뭐 어항 같은 거 하나 들고 가는 거 아니었어요? 그 세대 아닌가요? 아, 공기청정기 세대는 아니시잖아요. 그래도 좋아했을 때. 아무튼 예, 아무튼 예, 특히 그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영유아 단계에서도요. 교수님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위 뇌 발달이나 아이들의 그 전인적 성장 혹은 정서적 안정에 이 물고기 키우는 게 얼마나 기여하는지 이런 거를 또 연구해놓은 논문도 있대요. 예, 그래서 이게 영유아 교육,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이 키우는 데 있어서도 이 생물, 살아있는 동물을 키우고 뭐 이런 게 굉장한 교육적, 예, 그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 애들 키워봐서.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물고기 공부하신 분들은 이 진짜 이 인류를 위해서 우리 이웃들, 시흥 시민들을 위해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본인의 삶도 굉장히 윤택해지겠지만 그래서 이 저기 우리처럼 또 저수지 하천 농수로 뭐 많은 데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수도권에 이런 도시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예. 예. 호접을 자꾸 매립하고 지금 걱정인데 어쨌든 예. 그 우리 논사기 하시는 거 아시죠? 내셔널 트러스트 내년 1월 달에 바로 증권 나오는 거 아시죠? 예. 다 증권 사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사는 논들은 저기를 자꾸 듬봉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웅덩이예요? 예. 물이 고여 있으면 거기에 수많은 생명들이 생명의 보금자리이자 생명의 생명이 잉태되는 자궁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도 몇 개 듬봉을 만들었는데 곳곳에 듬봉을 만들어서 예. 겨울에 또 철새들도 먹이 활동도 하고 가고 휴식처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그 의도적으로 지금 우리 우정욱 담당관님이 이미 구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민물고기 양식장을 만들어서 그게 비 많이 오면 넘쳐서 하천으로도 가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내년에 참게 양식장을 만들어 보려고 과거에 미산동에서 참게 양식을 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가서 만나봐라 해서 접촉까지 해봤는데 참게 양식이 어렵다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잠정적으로 보류는 했습니다만은 호접벌의 이런 둔봉 만드는 작업들은 계속해 나갈 겁니다.
2010년에 우리가 뭐 4대강 설계에도 관여하고 했던 동국대 그분이 옛날 이쪽 호조벌의 그 도면, 토목공사 도면을 갖고 계신다는. 그래서 그 저기는 매립지라 저기 있잖아요. 지하수가 없잖아요. 근데 둔봉을 만들면은 물이 이렇게 계속 자연적으로 이렇게 어디선가는 스며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곳곳에 무슨 그 조사하는 저기를 쭉 박아놓으면 지표수의 흐름을 알 수 있대요.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지표수들이 흐르는 고기를 파면은 일단은 물이 모여들고, 그리고 논농사를, 벼농사를 잘 지으려면은 겨울에는 논을 잘 말려야 되거든요. 지금 물을 잘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둔봉을 만들어 놓으면 벼농사 잘 되게 하는데도 굉장한 기여를 해요. 물 부족할 때 농업용수 공급뿐만이 아니라 둔봉이 있음으로써 겨울에 논을 잘 말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 물을 공급할 수 있고 그 물 안에 수많은 생명들이, 우리 저 어릴 때 둔봉 한 봉 푸고 나면 동네 잔치합니다. 붕어, 미꾸라지 막 다라이로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막 그거 끓여서 온 동네 잔치하고, 그렇죠? 그 왜 모내기철에 이렇게 둔봉 퍼서 물 대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엄청난 예, 거기 물고기들이 예, 그런 기억들이 시골 분들은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다 살려낼 수 있는 게 시흥입니다. 다 살려낼 수 있는. 서울에서는 그거 인공적으로 하나 만들려도 돈 수십 억. 남산에 그 폭 20cm짜리인가 그 이렇게 물길 좀 만드는데 80몇 억 쓰잖아요. 거기다 수돗물 졸졸졸 흘려보내고 있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보물이 많습니까? 우리 물고기 학교 출신들이 그런 시흥에 숨어있는 보물들이 생명의 보금자리가 되고 또 반짝반짝 빛이 나는 정말 명소로 만들어가는 최일선의 지도자로 역할을 해주시리라고 기대를 하고, 최성희도 한몫할 거지? 네, 내라고 약속했습니다. 예, 아무튼 재밌게 이후 과정을, 학습 이후 과정을 재밌게 해봅시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이렇게 물고기에 관심이 많으신지는 모르셨죠? 예, 네, 애프터스쿨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우리 물고기 학교를 이끌어주신 김익수 교수님 나오셔서요. 그동안 학습의 열의를 가지신 분한테 선물을 드리시고요. 또 마지막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선물 드릴 분은 정칠기님이 아니신 팔기님께서 받으시겠습니다. 정팔기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기념품은 김익수 교수님께서 저작하신 한국의 미물고기라는 네, 도감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말고도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아서 참 좋았던 기회였고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 선물까지 또 주시니까 우리 김익수 교수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시흥 물고기 학교에서 이제 앞으로 파생되는 시흥의 물고기에 대한 연구, 조합, 모임 더욱더 발전될 것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김윤식 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보다도 더 물고기를 잘 아시고 또 특히 관상어에 대해서는 훨씬 더 조예가 깊으셔서 제가 좀 앞으로 좀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저는 부족하고 또 나이도 많고 그런데도 우리 우정욱 담당관님께서 또 이렇게 찾아서 불러주셔서 제가 여기 와서 얼마나 그동안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정 누구죠? 이름이 이인옥 우리 선생님께서 저더러 지난번에도 그랬고 저 지난번에도 그랬고 그렇게 오랫동안 강의하면은 피곤하지 않냐고 몇 번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피곤하지 않다고 늘 했거든요. 그럼 지난번에 이제 집에 가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좀 피곤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피곤한 줄도 모르고 정말 재밌게 이렇게 잘 지냈고 또 여기 올 때마다 대학 이상의 대학이다 하는 캐치프레이스를 내주셔서 저는 늘 숙제가 그것이었습니다. 대학 이상의 대학이 뭔가 이걸 여기다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이렇게 했더니 정말 우리의 대학에서보다도
오늘도 여러 가지 계획이 바로 나오지만은 대학에서 할 수 없었던 그런 아이디어가 또 현실로 그 문제가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보고 아 이것이 바로 대학이구나. 그리고 내가 대학에서 우리 서 선생을 가르쳤지만은 그때 못했던 그 이야기도 여기 와서 실제적으로 더 하니까 이건 대학에서도 못했던 강의를 여기서도 했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여러분 좋은 분들 만나서 정말 저도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대학도 다니고 우리의 삶도 이렇게 유지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장님 말씀 가운데 그 페트라든지 생물에 대한 그런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생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영어로 바이오필리아라고 말합니다. 이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의할 때 제가 마지막으로 생물의 종류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미감이 높아간다. 정서적 안정감이 들어온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우리가 생물을 사랑하면은 생물을 존중하게 되고 생명을 사랑하게 되고 생명을 사랑하면은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데 제가 여기 시흥에 오자마자 앞에 캐치프레이스가 생명의 도시라는 말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정말 생명의 가치를 살려내는 시흥시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들었고 처음에 와서 물고기가 나오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상치 않고 그전에는 가장 흔했던 물고기인 이 송사리, 대륙 송사리가 여기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고 또 점구글치, 외몰개 이게 다 멸종 위기종입니다. 다른 데서 찾아볼 수가 없는데 아주 흔했던 물고기가 지금 없어지고 있는데 시흥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을 이번에 조사 과정에서 알아내고 아 이게 무슨 메시지가 있다. 이 물고기 가운데 무슨 메시지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서 제 우리 담당님께도 앞으로 이 메시지를 좀 잘 살려내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고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고 저도 힘이 닿는 한 이 일에 좀 협조해서 제가 관상어는 잘 모르지만은 그 기초를 생물학의 기초나 물고기의 기초를 조금이라도 일조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그동안 같이 이렇게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시청 여러 관계하신 분들 참으로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잘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